쪽을 이용도 있었고 한데도 저는 항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정복복을 썼습니다. 절대로 옆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른들이랑 저희들 선배들은 남자는 길을 가더라도 군자는 대로가 됐어요. 군자, 요즘 군자는 없는 것 같아요. 대장군도 많이 귀하게 있는 세상입니다만 그래서 철저하게 조그마한 것부터 저는 대로를 활보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도 큰 길이 있고 골목길이 있고 시골에는 큰 길이 있고 골목길이 많습니다. 이렇게 길이 맥히면은 좀 빨리 가려고 골목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면 골목길이 맥히면은 금방 터지지 않아요. 근데 대로에는 사고나 되는 건 견인 차수 그냥 견인을 하니까 소통이 연방되죠. 그렇듯이 항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정면 돌파, 정복을 쓰는 것이나 온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도 모심을 해보니까 그 3일 빵과 밥이 파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끝까지 빵장소로서 끝까지 자리 지킨 말이 파기에서 성공을 했고 3일 식품은 제가 잘 아는 분이 하다가 리조트 쪽으로도 한동하다가 그 3일 반 자체도 굉장히 구도를 내고 어려움을 겪었듯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전민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전복보를 받고 전민 돌파를 해나가면 분명히 잘 살고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렇듯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정체성을 갖고 정면 돌파를 하고 정공법을 갖고 헤쳐나가면 저도 이 시간에 영화배우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있어야 앉아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 정공법을 갖고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하면 지금 제 나이가 74입니다. 우리 친구 중에서 제가 제일 건강합니다. 왜 건강하냐?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시간이 없으면 운동하고 시간이 없으면 골빈놈이란 소리 안 듣게끔 책 보고 신문 챙겨 읽고 저는 아직까지도 디지털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아날로그 세계를 포집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신문을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지켜오는 저입니다. 이래서 지금 건강하고 이 자리에 서서 또 이 책도 내고 여러분하고 이 일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그마치 7개월도 안 해 연재를 했습니다만 그게 다 못다한 얘기를 우리 책에 얘기하자 해서 책에는 또 나름대로는 책에다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우리가 출판하는 문화사상 쪽에도 아무나 세계 쪽에도 요 밀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안에 대한 엄연함이도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밀봉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을 이렇게 내면서도 아마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는 이렇게 은밀한 얘기는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건 다 안 읽어보셔도 바쁘실 때 안 읽어보셔도 요거나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 장 작가가 얘기했듯이 이루지 못한 애절한 그런 얘기가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73년도 얘기입니다. 뭐 이미 다 여기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기 아내가 있으면서 어느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은 온당치는 못하겠죠. 하지만은 이 여인은 지금 죽었습니다. 고인이 됐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뭐 눈 뜨고 살아있는 사람이 얘기를 갖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 남자로서는 참 비급하지요. 저는 비급한 사람을 데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 고인이 된 지가 85년도 고인이 됐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더 넘었죠. 그 얘기를 요 밀봉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출판사에다가 절대적으로
그 요구한 사항인데 여기에 타이틀 보면 김영희의 마음에 간직했던 사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미국과 우리 베를린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니까 거듭 내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밀봉된 요인을 읽어보고 싶어. 이 책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 생각. 저는 국내에서 촬영을 하면서 너무너무 바빴기 때문에 어느 여인과의 은밀한 그런 만남이 참 어려웠습니다. 외국에 나가다 보니까 제 마음에 두었던 그 여인이 외국까지 찾아와서 서로 시간을 보낸 것이 그런 꽤 오랜 시간을 촬영 틈에서 보냈습니다. 그럴 때 저한테 국내에는 나는 한국에 오고 이럴 때 보냈던 그 사진인데 나중에는 우리 집안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지만 저희 아내로부터도 많은 그 여러 가지의 그 집안에서도 시끄러운 그런 부분이 돼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진을 다 그냥 막 없애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진을 이것만큼은 내가 간직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진 하나가 밀봉되어 있는 것을 있는 사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보더니만 이 사진이 뭐 대단하게 하지만 73년도에는 그렇게 크게 노출되지 않는 그런 비키니의 수영복도 그때는 화지 그런 하나의 패션이었습니다만 요즘 누가 보더니만 뭐 대단한 사진이냐 이러지만 73년도 얘기니까 지금으로부터 73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일까 꽤 오래된 그런 세월을 흐름을 갖고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요즘 정치판도 보면 굉장히 살벌해요. 왜 내 이걸 그러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상대에 대한 배려에 대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 살고 또 다음에는 또 굉장히 밑바닥에 이렇게 헤맨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다 보면은 그 이겨낼 수 있는데 요즘 정치판이나 어디 곳이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그냥 메말라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마누라도 사랑했고 또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그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애인 지금도 난 솔직히 막 애인 있어요. 마누라에 대한 사랑은 또 별다르다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라도 나는 요즘 그럼 너는 어떻게 지나느냐 하면은 영화를 저한테 쓰지 않아요. 저는 나이 먹은 영화 배우라고도 해서 저 영화 나간다고 해서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요즘 영화 보니까 도저히 나로서는 그 속에 몸을 던질 수 있는 자신도 없고 언제부터 내가 자신이 없었냐 하면은 국회의원을 하면서 봤던 영화가 친구예요. 천만 명 돌파하느니 하고 신문에 보더니 엄청난 나왔냐고 나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야 우리 영화도 천만 명 돌파하는구나. 영화를 봤더니 영화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지금 보셨죠? 우리는 금년이라는 그런 통제하는 그런 필터가 있어서 다 잘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문민정부 또 나아가서는 또 국민의 정부 와서는 금년이 통제가 없어졌습니다. 필터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것이 친구회가 관객들 최고 동원한 엉글려있던 모든 틀이 한 번에 그냥 열렸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영화에 육두문자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육두문자인데도 참 밑바닥 중에 감히 남자로 쓸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영화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럴 때 나는 영화에 대한 애정이 사라져버렸어. 그런 대정부 질문 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한동 총리 거예요. 그 한마디 했다고. 뭐라고 했냐면, 삐뚤어진 이런 심리에 이끌려가는 사회 심리가 참 우려스럽다. 그때 영화배우로서, 문화인으로서, 문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지역구를 갖고 국회의원 된 사람 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색다르게 한번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 해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가 제일 먼저 열었어요. 컴퓨터에다가. 사람까지 갖다 놓고, 젊은이를 갖다 놓고, 관리하는 사람 갖다 놓고. 그 대정부 질문에 그 한 몇 구절 그것만 보고는 홈페이지에 악플이, 누리꾼들의 악플이 들어오더라고. 나한테 대한 공격은 좋습니다. 저희 집안 식구들의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정부 질문에 그거 보면 한 5분인가 15분 하는 그 전면을 다 실어놓고는 보라고 그랬더니 그 뒤에는 그 악플이 없어지고는 그리부터 홈페이지 닫아 버렸습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저는 전혀 그 안 배웁니다. 배우기 싫어요. 저는 절대로 뭐를 안 남깁니다. 그 뒤부터 철저하게. 그러기 때문에 영화도 참 보면 우리는 참 하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영화하고 거리를 가져버렸죠. 그러고 보니까 그 영화에 대한 애정이 아직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랑 얘기입니다. 그 이 나이라고서 내가 보면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이건 책 중에 제일 되게 재밌는 책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마리오 마테모라는 프랑스의 초등학교 교장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90살에 애인이 세 사람. 그 사람 93세 죽었어요. 황혼에 애인을 셋을 거리는 남자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은 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16살부터 지금까지 쏙 써왔던 일기를 자기가 90살이 됐을 때 와이프가 죽어버렸어요. 죽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일기장을 찾아보니까 90살 이후에 애인하고 생활한 것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낸 책이 아흔의 애인이 셋. 여러분들도 생각이 좀 안 미치니까 건강하세요. 사랑을 가지면은 모든 것이 다 배려가 되고 또 다툼이 없고 정치 무대도 지금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내줄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우리 여기자분 얘기했듯이 그 대변을 할 수 있는 그 대목이 바로 사랑의 얘기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 책은 솔직한 말로 사랑했다는 얘기가 중심이 된다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래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그때는 우리 외국하고 전화를 하게, 그 외국에, 그, LA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 전화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은밀하게,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들리잖아요. 그쪽에서는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기 전화를 갖고 하니까. 나는 내 집안 식구가 있기 때문에 늘 우체국 아니면은 친구 사무실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아기를 가졌다 이런 소리를 듣고는 말을 못했죠. 그러면 애기를 떼라 나가 이런 과음을 질러야 되니까 과음을 지르지 못했다고요. 분명히 예수냐 농어냐 이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 말을 주위에 우리 친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나로서는 아주 멍청한 입장에서 있다가 그저께 그럼 알아서 내가 할게 하고 끊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에 소식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베를린 영화제에 갔거든요. 베를린 영화제에 있으니까 그래 여기 또 얘기 나옵니다만 베를린 영화제에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LA에서 발행되는 한국일보 신문을 보니까 베를린 영화제에 내가 대표자로 가기 때문에 그걸 알고 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문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우리 막내딸이 70년도 태어났거든요. 지금 수아가. 수아는 예원 예고 숙명여대 발레를 했습니다. 제가 발레를 시켰죠. 그 막내가 태어날 때가 70년도니까 그 전에 이미 65년도에 우리 큰딸아이가 경화가 태어났는데 경화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거기도 예고 나오고 서울 예고 나오고 홍대 나와서 해외학과 나와서 뉴욕의 NIU 또 롱아일랜드 그 칼리지쯤 다니다가 샌프란시스코 아드 인스티튜드라는 한 지금 보면 한 120년 가까이 된 그 학교입니다. 거기에 나와서 컴퓨터 그래픽을 공부하다가 자기 남편을 만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사위는 미국 사람입니다. 예일대학교 수학과 나와서 아주 영재지요. 지금 컴퓨터 회사에 애널리시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65년도에 우리 딸아이 경화가 나고 이제 두 번째 70년도에 석현이가 나와서 석현이는 얼마 전에 MBC 돌아온 임일지밀 해가지고 완전히 좀 시세만 아주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 아파트 같은 데까지 다 그냥 제작하는 데 집어넣고 했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약간 그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BC라든지 뭐 모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외주 제작에 대한 것이 굉장히 그 외주 제작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나도 석현이가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럴 때 한번 해봐라. 돈 들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너무 수월하게 잘하기 때문에 해봐라. 아니나 잘할까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지 아파트까지 다 날려버리고 지금도 보면 소송이 있어서 저 어머니가 그 변호사 수임료까지 갖다 대가면서 지금 그 문제 법정까지도 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외주 제작자의 그 노예 문서 같은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우리 외주 제작자의 그 입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석현이를 통해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의 탓이 아니고 그만 짚어내가면서 인생을 공부해라. 그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내가 태어난 것이 이제 수가 이제 70년도 태어나고 이제는 애를 셋까지 집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차제에 지금이 얘기하는 그 김영이라는 그 아가씨부터 미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때는 그게 72년도가 그렇습니다. 72년도 같으면은, 요즘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뭐 핸폰 가지고 얼마든지 국제 전화는 수월하게 하지만은 70년도만 하더라도 국제 전화는 우체국에서 가서 전화를 하지 않으면 교환장한테 교환으로 부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통신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음질 내야 돼요. 여보세요! 과음질 내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 뭐를 가졌다 할 때, 그때도 전화도 우리 친구 사무실에서 빌려서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물어물 하다가 전화를 꺼내줬습니다. 그 내용이 돼 있듯이. 이러고 난 다음에는 나는 건강하다 보니까 또 아이를 가질 것 같아서, 그러고 난 스스로 정관 수술을 해버렸다고요. 그러고 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한테 그 석현이 엄마한테 그래 정관 수술을 했다니 굉장히 언짢아하더라고요. 혹시 여 남자들 그 결혼해서 정관 수술을 뭐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옛날에 해주면은 그 뭐 얻고 그랬습니다만은 꼭 마누라한테 인원을 하고 정관 수술하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누라한테 야단 맞았어. 자기한테 아무런 그 얘기도 안 하고 정관 수술했다. 그러면서 좀 심한 말로 당신 바람 피우려고 정관 수술했지 하고 나한테 질타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책 뒤에 보면은 오맹란이라는 우리 제 아내가 쓴 글이 있습니다. 여기 글이 있는데 이번에 출판사에서 오맹란이에 대한 그 우리가 매일 경제 우리 기자분이 얘기했듯이 질문했듯이 출판사에도 오맹란이라는 제 아내한테 그 후일담이라고 그러나 이 책을 나오는 데서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아내 오맹란이 본 남편 신승일에서 그 쓴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이전의 삶의 동지다. 오맹란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래전에 우리 오맹란이가 책을 낸 게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에는 좌절은 없다. 이 책을 KBS 구성작가하고 한참 이렇게 쓰고 있다가 그 구성작가가 도저히 진도가 안 돼서 자기 집이 사당동의 예술인 마을에 자기 집이 있는데 하도 진도가 안 돼서 저녁 시간에 마음을 추스리려고 산책을 나왔더니 그 동네에 보이는 것이 역술인이니 무슨 도사니 무슨 그 선년이 하는 그런 간판이 보여서 그 집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KBS의 구성작가가 오맹란 책을 구성하는 작가지요. 여차여차 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해서 작품이 진전이 안 되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냥 물어봤더니 그 집안에 아들이 있는데 오맹란 집안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한테 그 애 타는 영혼이 맴돌고 있다. 이걸 한번 풀어줘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무슨 작가가 저희 오맹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를 저희 집에는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이런저런 언짢은 있으면 제일 애타는 것이 어머니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천도제, 천도제라는 게 있죠. 영혼을 달래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길래, 아이고, 돈 많이 드는 거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러다가 우리 반반씩 우리 돈을 내자 해서, 그 당시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많은 돈을 내서 천도제를 한번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제 아내 오맹란이는 그 여인에 대한 것을 천도제를 해주고 해서, 이미 여러 가지 그 좀, 아쉽던 얘기, 이런 얘기가 다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은,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육상을 했어요. 그때는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장에 제대로 요즘 같이 우레탄 운동장도 아니고, 왕모래가 깔려있는 그런 국민학교 400m 트랙에 트랙을 두고 400m 뛰고 교내에 뭐 육상대회 하게 되면은 선수로 나가고 하니까 유일하게 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뛴털 있고 또 실험 모래밭에 실험하고 그러다 보니 저는 육상이 오래전부터 육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고등학교 야구도 보면은 투수에서부터 뭐 4번 타자에 혼자 다 하다시피 저는 그 육상을 하다 보니까 100m에서부터 200m, 400m 릴레이, 그 다음 마라톤까지 뛰다 보니까 계속 많이 움직였죠. 그걸 발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무슨 발뼈 이름이 있는데 내가 잊어먹었습니다만은 마라톤 하는 사람은 이런 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뒤축을, 뒷발꿈치를 들면은 체중을 이기지 못할 때 이렇게 뼈가 옆으로 솟아납니다. 우리 승려분 중에 하이힐을 오래 신고 다니면 이 뼈가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는 단거리를 많이 했거든요. 단거리 하게 되면은 뒤축부터 붙여서는 그 속도를 못 내지요. 마라톤 선수는 늘 보면 오래 뛰다는 뒤축부터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이는. 이래야 오랫동안 지속력을 갖고 있는데 스피드를 하면은 뒤축을 틀어야 됩니다. 저는 그 오래도록
그 단거리에 대한 그 트레이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걷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형편이 또 괜찮았기 때문에, 바쁜 중이 괜찮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체육관에 다니면서 몸을 계속 그냥 훈련해 왔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실내 체육관이 생긴 것이 하얏트 호텔에서 남산 관광 도로로 오다 보면 왼쪽으로 남산 체육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남산 헬스클럽인데, 거기에 국내에서 멋쟁이 남자들은 거기 다 운동을 하면서 한 그냥 그룹을 이뤘습니다. 그중에도 OIS부터 해서 대통령에서부터 국방부 장관 등등 재벌 그룹에 있는 분들도 그게 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70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 휴교부터 외국에 바람이 불어서 최고 호텔에는 이제 최고급 피트니스 클럽, 헬스클럽이 생겼습니다만은, 전 일찍부터 남산 헬스클럽에 운동하기 시작해요. 지금도 계속 운동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저는 서울에 작업실을 갖고 있고, 또 대구에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조그만 아파트입니다만 그걸 갖고 있고, 영천에 저는 또 새로 집을 지어서 한옥을 갖고 있는데, 거기마다 지금 담배를 안 하는 나를 수시로 저는 운동을 합니다. 그것이 70년도부터 체계에 운동했던 그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말씀 또 한 가지 드린다 하면은, 재밌게 들으십시오. 제가 2년 동안에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교도소 들어가면은 저는 책을 읽기 위해서 난 독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뭐 자유는 구속되어 있었지만은 스스로 내 시간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거든요. 하지만은 아쉬운 것이 꼭 규격화되어 있고 일정한 그런 음식을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사실 교도소 음식은 아닙니다. 이럴 때 제가 나 나름대로는 이것을 더 건강하게 해나가야겠다 생각한 것이, 여러분들도 읽은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년인가 한 30년 가까이 전에 일본 사람의 내과 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요로 건강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로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오줌요에다가 롱을 치료한다는 그 요 건강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 한 20년 전인가 뭐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거기 읽어보면은 자기 오줌을 마심으로 해서 건강을 굉장히 증진시킬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의학을 전문으로 한 그 양반의 얘기는, 절대로 오줌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몸에서 제일 이것이 정제되어 있고 혈보다도 자기 몸에서 나오는 혈보다도 더 아주 그냥 그 깨끗한 영양소다. 그것이 그 요로 건강법이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한 2년 동안에 그걸 마셔가면서 건강 유지한 하나의 방법도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아주 극한 상황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지금 요즘 자유스러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겠지만, 꼭 그런 어려운 그런 경우에 갔을 때는 한번 그런 방법을 써보는 것도 좋지 않나. 방법을 그 책에는 요즘 오래돼서 책이 아마 없어질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는 쏟아버리고, 남자들은, 여자분은 모르겠습니다. 맥주잔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참 저 종이잔 있죠. 거기다 갖다 해서 처음에는 코를 막고 한번 들어마셔 버립니다. 하게 되면은 계속 익숙하게 됩니다. 그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그 제일 깨끗한 하나의 영양소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2년 동안에 그걸 마셔서 건강했다기보다도 건강 증진에 꽤 도움이 되지 않았나. 거기서는 다른 약이라든지 뭐 우리는 따로 여유가 있으면은 한약에 보약도 먹을 수 있지만, 저는 봄 가을에 꼭 그 하도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마누라가 꼭 봄 가을로
그 한약재를 우리에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있으면서 하시는 점에서 나 나름대로 그 보강해야겠다 해서 그것도 먹어가며, 마셔가면서 또 운동을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또 신앙이나 종교에 대해서 종교를 갖고 계시면 있겠지만, 저는 외국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통역권을 통해서 이해할 때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꼭 불교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절에 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경을 또 읽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또 몸을 다스리고 또 나아가서는 또 마음을 다스릴 때는 불경에 제일 압축되어 있는 경전은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은 260자로 되어 있습니다. 260자로 되어 있습니다. 260자를 그 혼자 있으면서 익히고, 또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쓰고 108배를 하면서 그 2년 동안에 제가 견뎌내 왔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이렇게 튼튼하게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게 되었습니다.